어떻게 된 거야? 제사에는 왜 안 왔어? 미안해. 일이 좀 있었어. 일? 무슨 일? 그 여자 만나는 일? 무슨 소리야? 왜 말 안 했어? 뭐? 얼마 안 된 사이? 20년대 사이 아니고? 미안해 여보. 하지만 우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야. 아,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해봐. 좋아. 안 그래도 나 그 여자 직접 한번 만나보려고. 뭐야? 왜? 겁나? 됐네. 디자이너 사표 내고 팀장님 정직되고. 아, 최지원 씨가 박 팀장님 오피스 와이프였다면서요? 얘기 들으니까 둘이 아주 각원도 아니었대. 허구한 날 옥상에서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별별 짓을 다 했대는데. 그럴 동안 진짜 와이프는 집에서 뭐 했대요? 그러게 말이야. 근데 더 심한 건 출장 갈 때마다 둘이 한방 썼대잖아. 글쎄. 박준성 씨 부인 맞으시죠? 네. 최지연 씨? 왜 저를 보자고 하신 거죠? 그 이유를 몰라서 물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자리에서 그쪽이랑 만나야 하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참 뻔뻔한 분이시네요. 멀쩡한 남의 남편 꼬셔놓고 그래서 회사까지 정직시켜놓고 그게 할 말이에요? 뭐라고요? 꼬셔요? 표현이 참 저속하시네요. 회사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쪽에 생각하는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런 일 없었다고요? 회사에서 당신이 우리 남편 오피스 와이프였다면서요. 오피스 와이프요? 그래요. 그랬어요. 하지만 당신이 잘했으면 내가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 매일 야근하면서 피곤해 지친 준성 씨를 볼 때면 전 솔직히 집에 있는 와이프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름만 와이프지 뭘 제대로 하신 게 있었나요? 뭐라고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뭐 맨날 놀면서 남편 안 챙겼는 줄 알아요? 극성스러운 아들을 둘이나 키우면서 남편 내조까지 잘하는 게 어디 쉬운 건 줄 아냐고요? 다른 여자들은 애 안 키우고 살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그쪽은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당신이랑 우리 남편이랑 옛날 애인이었다는 거 알아요? 아예 작정하고 접근한 거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꽃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쪽이 바빠서 못 챙긴 남편 오히려 내가 챙겨준 셈이잖아요. 뭐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누라 노릇한답시고 출장 가서도 한방 쓴 거예요? 그런 거냐고요? 한방을 썼건 안 썼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린 이성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절대 넘지 않았다고요. 당신 같으면 그 말을 믿겠어요? 날더러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냐고요? 믿건 안 믿건 그건 당신 자유예요. 자기 남편을 그렇게 못 믿어요? 무슨 와이프가 그래요? 뭐야?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뭐하는 짓이야? 괜찮아? 당신 여긴 어떻게 왔어? 제가 연락했어요. 그쪽이 이런 수준 낮은 짓을 할까봐. 뭐? 수준 낮은 짓? 당신 그만해. 이게 무슨 짓이야? 교양 없이. 뭐? 교양? 그러는 니들은 교양이 넘쳐서 그런 짓을 했니? 그런 짓이라니. 선배 참 불쌍하네. 와이프 수준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 뭐야? 이게 당신 정말 왜 이래? 저는 더 이상 남의 부부관계에 끼고 싶진 않네요. 전 이만 가볼게요. 지연아, 미안해. 내가 연락할게. 미안해, 지연아? 당신 나한테 난 미안해? 알아. 알았으니까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응? 당신 화나는 거 아는데 우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관계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둘이 출장 가서 같은 방까지 있었을 때는 다 뻔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아, 당신은 남편 말을 왜 그렇게 못 믿어. 아, 같이 잠을 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잠을 잤건 안 잤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오피스 와이프? 집에서건 밖에서건 와이프는 하나여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거야 당연하지. 나한테 집사람은 당신 하나뿐이야. 아, 정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나랑은 하루에 한 시간, 아니 30분도 말 안 하면서 그 여자는 하루 종일 붙어서 희석거리면서 당신 진짜 와이프가 내가 아니라 그 여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 그런 생각 한 적 없냐고. 거봐, 당신은 이미 정신적으로 날 배신한 거라고. 당신하고 그 여자 날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라고 알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나도 정말 할 말 많아. 당신 결혼 초에 나한테 얼마나 잘했어. 근데 애들 낳고 요즘 나 안중에도 없잖아. 맨날 애들. 아니 그리고 거기다가 그뿐이야? 장모님까지 모셔왔잖아. 그럼 그런 것 때문에 한눈을 팔았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입장도 좀 이해해달라는 거야. 이해? 당신한테 신경 못 쓴 내 마음은 뭐 편했는 줄 알아? 하루 종일 살림하고 애들 챙기고 거기다 아픈 엄마까지 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다고 알아? 그래 여보, 어쨌든 어? 이번 일은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아니, 나 당신 도저히 용서 못해. 여보, 이러지 마. 나도 당신도 서로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던 거잖아.